제가 이민 생활을 생각하면은 그제 머리에 그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이 12월이 되면은 뭐온 마을을 뒤덮는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막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우리처럼 집 안에다가 이렇게 장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단독주택은 그 지붕에다가 그 형형색색의 그 전구를 거기다 넣고 막 얼마나 화려하게 온 마을이 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살던 시카고 그 북쪽의 그 교회의 어떤 지역은 아마 그 주민들끼리 그렇게 의논을 한것 같아요. 온 마을 전체가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그래서 집에 지붕에다가 앞마당에 나무에다가 밤에 그 가면은 막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추리 구경을 하려고 차로 3시간, 4시간 차 타고 와서 구경을 하고 또 타주에서도 와서 그거를 이제 구경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장식은 그 전구로 그 나무에다가 그 빛을 내는가? 그잘 몰랐는데요. 이사야서 9장을 읽다가 내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을 지금 다루고 있는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그다음 2절,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 이렇게 흑암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서 그들의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9장 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왜그 나무에다가 밝은 전구로 장식을 하느냐? 그것은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흑암의 상태, 어두움으로 고통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바로 오늘 본문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 9장 6절 말씀과 관련해서 또한 가지 그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헨델의 메시아를 듣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그냥 메시아 그걸 켜놓고 이제 제 일을 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이제 사무실에서도 헨델의 메시아를 이제 켜놓는데 올해는 좀 빨리 듣게 된것 같아요.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헨델의 메시아를 또 틀어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뭐 다른 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 헨델의 메시아 쭉 듣다가 보면 이제 12번에 우리를 위해 나셨네라는 그 합창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여성 파트가 먼저 앞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우리를 위해 하나기 우리를 위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파트가 받아가지고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리고 이제 난해한 이걸로 이렇게 이제 막이 나가게 되는 그 흐름인데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도 이 12번 이 파트는 원래부터 제가 좋아하는 파트고 또 많이 들었던 파트인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는,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아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 이 대목에서 제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왜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작년부터 크리스마스 리본이라 그래서 무슨 스타벅스에서 크리스마스 싹 지워버리고 그거를 할러데이로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반발심으로 이 문화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송도 복구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 손편지도 이것도 복구하고 그리고 또 24일 저녁에 다락방별로 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파티도 열고 이런 생각으로 제가 참 많이 골똘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깨달음 하나를 주셨는데요. 그 무슨 성탄절날 새벽송 살리는 것도 좋고 크리스마스 카드 다 좋은데 이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진짜 누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누리는 누림이 가장 소중한 누림이다. 그 깨달음을 이제 제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6절에 있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바로 그 앞에 1절, 2절에서 허감으로 신음하고 그 허감의 고통 속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가능했던 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으로 인한 즐거움을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필요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 나오는 전에 또 옛적에는 이게 무슨 말씀드릴까요? 분기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이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전에 그 옛적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기점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또 옛적에는 그런가 하면은 그 주님이 내게 누림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 빛 되신 주님과 더불어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에게 분기점이 있습니까? 간증이라는 게 다 이 포맷 아닙니까? 간증이라는 게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전에 옛적에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아팠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다가 간증이 무르익으면 이제는으로 바뀌잖아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이 1절에 나와 있는 전에 옛적에는 이미 그걸 누리는 분이 많으시지만 아직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분을 누리지를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으로 누림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드디어 두 갈래로 전에 옛적에는 하는 한 파트하고 이후로 이제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이게 이제 전에 옛적에는의 상태를 설명하거든요. 22절입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허감과 고통의 허감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허감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어쩌다가 이런 허감의 상태, 어쩌다가 이런 환난과 고통의 상태, 위를 봐도 고통이고 아래를 봐도 고통이고 어쩌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나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이제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해서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이게 남유다 왕이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됐든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그 재밌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우리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그 침공을 받아가지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위로하는 과정에서 주신 4절의 표현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 부지깽입니까? 지금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침공을 했거든요. 니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 그것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서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 부지깽이 그 아시죠?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놀러 가면은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들 왔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군부를 떼지 않습니까? 나무 이렇게 집어넣고 군부를 뗄 때 이 불이 잘 안 붙으면요 나무 막대기로 이제 안을 휘휘 저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넣어가지고 이게 잘 타도록 그때 사용되는 나무 막대기가 이게 부지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을 공격해온 그것들이 막 겉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두 부지깽이, 두 나라가 동맹해서 공격해온 그건 두 부지깽이 같은 거. 그래서 불쑤시개 하려고 이렇게 꾹꾹꾹 쑤시다 보면은 그 나무 끝에, 막대기 끝에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끄면은 연기가 안 남, 연기가. 그것들이 이제 연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세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백성들을 또 왕을 위로해 주시는데 불행하게도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하스 왕 머리에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는가 하면 에이 뭐 하나님이 뭘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당시 강대국 아수르, 이 아수르 나라랑 잘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나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요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양에 그 있다가 기도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설교 시간에 별 말씀이 아닌데도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위로를 하나도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그것을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크게 오는 거고요. 관심이 하나님한테 없고 난 아수르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도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지금 그 아하스 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나라 그 상태가요, 이 왕만 이렇게 그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 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아, 여러분, 이 이사야 8장 9장에 그 재밌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마술사, 우리로 치면 이 점쟁이를 의지하는. 그래서 이제 점쟁이한테 가서 이제 의뢰하고 묻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즘도요, 이렇게 교회는 오는데 영향은 딴 데서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제가 그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우물가 선교회라고요. 이 팀은 이제 그 유흥업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제가 알기로 열매가 꽤 많았다고 듣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 유흥업소에 있다가 이제 전도받고 교회 나오신 분의 그 간증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교회에.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앞마당에 막 사람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마당에서 보니까요 그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 손님이 여러 눈에 띄어드리는 거예요. 피차간에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주중에 또 그런 데도 다니고 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점쟁이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자기를 찾아오는 그 고객들 중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그 점을 보러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점쟁이가 이 권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연세 지긋한 두 사람이 자기 찾아가가지고 다음은 권사님 차례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알겠냐고요. 지금 그 위기를 만난 남유다 왕이나 백성들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기에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태도, 또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아주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다가오길 이런 표현을 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이게 교회는 여기 들락거리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영향은 지금 바깥에 딴 데서 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오늘 8장 22절을 만든 원인이라는 겁니다. 8장 22절이 무슨 말씀이었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허감과 고통의 허감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허감 가운데에서도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여러분 모태신앙 막 교회에 막 무슨 중직 심지어 막 장로 권사 뭐 목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도 마음이 너무 번뇌가 많고 고뇌하고 나는 그 허감에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우울함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그 신앙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누림은 그 주절거리는 무당도 아니고 눈으로 보기에 강대국 아수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가 누려야 될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위를 보아도 환난과 고통 아래를 보아도 환난과 고통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림이 되는지 이거를 좀 누리면서 살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 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리본을 선포하면서 세 가지 실천 사항으로 이제 드림 섬김, 누림, 그래서 누림을 맨 끝에다 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누림을 맨 앞으로 배치를 했어요. 누림, 드림, 섬김. 아, 내가 먼저 뭐 누림이 있어야 뭐 드리고 섬기고 있지. 나도 지금 누리지를 못하는데 무슨 드림이 있고 섬김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누림의 가장 중요한 누림은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주인공 대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에 몰두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나는 그분으로 인해 뭘 누리고 있는가? 그 누림을 많이 누리시면요 3절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어둠 속에서 어둡고 우울하고 한숨 쉬는 우리의 이 근심과 또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들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누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둘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니까요 그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태도 또 하나님보다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점쟁이를 더 의지하는 태도에 대하여 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이사야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이렇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나오는 실로암 물은 그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그 티로페온 골짜기 입구에 있는 못이랍니다. 그 못에서 흘러나오는 그 공급되는 그 물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는데 그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 그 못에서 나오는 물이 뭐 얼마나 그게 막 힘있게 흐르겠습니까? 여기에 반해가지고요.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의 왕과.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는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앗수르는 보니까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에, 큰 하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그 무당들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디지털 문화로 무장한 이 시대는 그야말로 흉룡하고 창의란 큰 하수예요. 엄청납니다. 막 발전 속도 대단합니다. 이마 그냥 뭐 이 뭐 도대체 이제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이 막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또 막 매력적이에요. 막 그리고 막 템포가 막 얼마나 빠른 시대를 지금 살아가거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그래서 우리 이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의 매력을 거의 못 느껴요. 막 엿새 동안에 막 현란한 이 디지털 문화를 경험하다가 교회 오면은 막 전도사님이 막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그 대학생 시절을 또 올려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뭐 70년은 80년대 초 이럴 때는 지금보다 템포가 훨씬 느렸지만 그래도 교회에 비하면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멋있게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였던 것 같아요. 막 매력적인데 많고 놀거리도 많고 그런데 막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막 목사님은 막 톤도 천천히 설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졸렸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 또 막 또 화를 또 내세요. 왜 조느냐고 막 화를 내는데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를 탓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조라도 절대 탓 안 하잖아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면서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저는 목사 아들이지만 뭐 시간이 갈수록 뭐 하나님이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도 뭐 반응도 없고 뭐 응답도 없고 응답을 안 해주시면 뭐 노 뭐 표현으로 좀 하시든지 아무 말 안 하고 뭐 이거 뭐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이사야 9장 말씀을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살피다가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우리 교회 또 제가 속해 있던 그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하나 이렇게 툭 떠오른 거예요. 그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정입이 확 되는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해주셨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대목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확 녹아져버린 거예요. 20대 때 저 분명히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같이 매력이 없던 분이었거든요. 20대 때 내가 보는 세상은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능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그 세상의 영향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올라지는데, 그렇게 하고 한 30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저를 이 정도 지탱하게 만든 그 모든 원동력은 큰 하수, 강력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불쑥 제 머리에 떠오른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 그 페루나 같은 자식이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나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 정말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세상에 가서 막 돈 펑펑 쓰고 허랑방탕하는데 아버지는 무기력해 보여요. 아무런 힘을 안 쓰세요. 기껏 아버지 가시는 거는 아침마다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언제 오나? 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니까 그때도 서 계시는 아버지.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기 남아있으면 아무도 없을 건데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바로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칼이 우리 목을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막 큰 하수같이 우리를 상대하셨다면 오늘 여기 제대로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 같은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의 비유에 그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돈을 물쓰듯 쓰고 있을 때도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 너무너무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저의 50대 중반의 세월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를 견인한 건 그 사랑이더라고요. 막 들이퍼부어주는 사랑도 없었지만 또 막 이 세상에 그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사랑이라서 막 한 번 하나님이 막 사랑을 몰아서 들이퍼부어 주셨다가 한 3년 막 그냥 본체 만체 하셨다가 그게 아니고 한결같이 잠잠히. 우리는요, 너무 이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세상에 너무 그 오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가지 사과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그 경기도 어디 그 불륜들 많이 가는 식당 빗대 갖고 여러분은 제가 놀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이게 딱 가보면은 식당에 가면은 이게 불륜인지 이게 부부인지 딱 금방 안다고. 부부는 우선 밥 먹으면서 대화가 없어요. 그 좋은데 와가지고 경치도 안 봐요. 밥만 먹어요, 그냥. 조용히 밥 먹다가 어쩌다가 한마디 나오면 아는. 또 밥 먹고. 수능이 언제지? 또 밥 먹고. 거기에 반해서 저쪽 테이블의 분류는요, 막 너무너무 액티브해요. 막 그냥 막 자기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남자가 이렇게 밥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싸가지고 아! 해가지고 막 입에 넣어주고요. 숟가락 뜨면 막 거기에 막 고기 얹어주고 그건 거의 100% 분류니, 거의 100%.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막 그때 설교 시간에 놀리고 했는데 내가 이사야 9장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 밥만 먹는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참 우리 아내의 소중함을 새로 발견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같이 산 지 30년이 다 안 해가는 마누라가 아침마다 아 해가지고 막 쌈 입에 넣어주려고 그러고 밥 뜨면은 막 고기 얹어주고 그러면은 막 아 나중에 노이로지 걸릴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내가 그렇게 저를 막 흉용하고 장애란 큰 하수로 사랑 안 하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밥이야 먹든지 말든지 응? 먹기 싫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걸 금방 치워버리고 온 정성으로 그냥 지 아들한테만 정성을 다 쏟는 이 잠잠히 흐르는 이 실로와 물 같은 그 아내의 사랑이 이게 진짜 소중하더라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기려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드리 말씀이긴 하지만 그 바탕에는요 자극적이지 않고 막 뜨거웠다가 금방 식었다가 불륜의 특징이가 아닙니까? 막 그렇게 팔팔 끓다가 막 하루아침에 돌아서고 배신하고 그 신문에 막 그 살인사건 나고 하는 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갑자기 뜨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냉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막 좀 열이나 나고 몸이 아프면 막 바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아빠가 지금 몸이 안 좋다는데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 위해주는 이게 바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 아닙니까? 이번 성탄절에는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 이게 부부관계도 영향을 미쳐요. 참 특별히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난히 자극적으로 날 뭐 위해주는 것도 없지만 한결같은 그 자리에 잠잠히 사랑해주는 이 배우자가 이게 참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누가 뭐라고 하나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아가지고 나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는 그 지절되고 조용히 속삭이는 난 그 무당을 의지할 거야 그럴 때에도 이사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포인트를 발견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만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과거형인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내 번역을 이거 잘못한 건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니까요 역시나 과거형인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사야는 몇백 년 뒤에 있을 걸 예언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언을 하면서 낫고라고 과거형을 쓰느냐고요. 이 이사야는 그 문법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표현을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라고 한답니다. 예언적 완료. 이 예언적 완료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 절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를 강조할 때 이런 예언적 완료를 쓴대.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도 삶 속에서 예언적 완료 많이 씁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결승전이에요. 근데 이제 투수가 이건 뭐 질 수 없는 투수가 이제 나오는 게 우리 팀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녁 야구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그 우리가 뭐 이건 뭐 보나마나 우리 이겼다 이 과거형을 써요. 이게 바로 예언적 완료예요. 이사야의 이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게요 이사야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예언하면서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과거형.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 아시잖아요? 이분이 그 대학생 시절에 도서관 갔다 오다가 음주운전 그 차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냐 온 몸이 화상. 그래서 무려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 차례 그 수술을 했는데 눈썹이 다 사라지고 손가락 10마디 중에 8마디를 잘랐답니다. 그 중화상을 입고 얼굴이 여러 번 그렇게 그 수술을 하고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여러분 그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지선 자매 어머니를요. 세상에 그렇게 예쁜 딸, 명문대학 다니면서 그 모범적인 그 딸이 저렇게 음주운전 차 사고 나가지고 온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고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걸 보자니 그 어머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글에서 이제 그 이지선 자매 어머니 간증을 내가 이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면회가 하루 세 번이었대요. 아침에 한 번, 뭐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면회 가면은 딱 30분씩. 그러면요, 이 어머니가 면회를 들어가면은 그 당사자가 지금 붕대 감고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번뇌가 많겠습니까? 말해주지도 않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은 엄마가 들어오면은 눈빛만 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눈빛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은 어,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인가 보다. 내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쇼를 해야 되는 게 쇼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시면서 눈빛이 흔들리지도 않고 괜찮아 뭐 금방 낫는데 그렇게 눈빛이 흔들리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게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 일이었는지. 그렇게 30분 면회하고 나면은요 나오면 복도에 털썩 주저앉을 때도 있었대요. 이중적인 고통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좀 나았대요. 30분만 잘 연기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일반 병실로 이제 딸이 이제 옮긴 거예요. 24시간을 연기해야 되는 24시간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이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건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었다고 그런 요지로 그 간증을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나도 지금 내 딸 보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막 아닌 척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이제 뭐 투정 같은 것들을 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감사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언제까지 내가 감사한 척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분이지만 내게는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너무 막 이 미사 여구만 쓰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거는 그 아빠한테 그 어색한데 여러분 아들, 딸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희노애락을 다 허락하세요. 이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많이 말고 하루에 네가 감사할 글이 하나씩만 찾아봐. 그 깨달음을 얻고요,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내가 오늘 한 가지만 감사하자. 그게 뭘까? 이분이 제일 먼저 찾았던 감사 제목이 이겁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여 있지만 발은 괜찮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날 엄마가 하루 종일 이 딸아이의 발을 느끼고 예전에 그대로의 촉감을 가지고 있는 이 발을 어루만지면서 또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이 8마디가 그 절단이 된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손가락 보니까 엄지가 남아있더래요. 그날은 엄지손가락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엄지 남겨두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지선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썹이 타버렸는데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기능이래요. 눈썹은요 이 땀을 흘리면 이게 빗물바지예요. 이걸 타고 눈으로 그 땀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데 이지선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썹이 없어지고 나니까 땀이 바로 눈으로 들어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 어머니 권사님은요 보니까 뭐 눈썹은 망가졌지만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우리 딸이 눈이 살아있어서 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 표정을 읽을 수 있고 그걸 또 붙들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지선 자매 미국 UCLA 그 명문대학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받고 지금 교수님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분이세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들이부었다가 또 철수했다가 변덕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또 다른 우리가 참 존경하는 그 송명희 시인, 그분이 쓴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왜? 잠잠히 흐르는 그런 모세설로 나오는 고요한 물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게는 비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기 원합니다.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이 감격이 있으세요?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주님과 나만의 그 이름의 비밀을. 이름의 그 이름의 사랑을. 이름의 사랑을.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우리 지난 시절을 한 번 쭉 되돌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저 짜릿짜릿하고 자극적이고 그 매력적인 사랑, 이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하나님은 그저 천천히 흐르는 신로한 물 같아가지고 바깥을 의지하고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던 때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요하게 흐르는 그 신로한 물 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래서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같은 세상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상처받고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좀 깨달아 아는 철든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
되었네. 삭막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름의 사랑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람들 그 이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숨겨진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인생길 가운데 그 이름의 비밀을,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자극적이고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이 세상에 오염이 되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마치 철부지 사춘기 아이가 그 바깥 식당 음식 그 향신료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그 엄마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투정하는 어린아이 같이 한결같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같은 이 세상에 오염된 사랑에 속아서 돌아오는 그 상처, 아픔 그때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한 달 내내 그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